이 교호호흡이 배제된 삶과 교호호흡이 항상 삶에서 한 구석에서 뭐밥 먹기 전이라든지 또는 일을 하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항상 숨 쉬듯이 습관처럼 하는 삶은 그질 자체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삶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교홉을 하는 삶과 교홉을 하지 않는 삶으로 나누어도 아마 수행을 하신 분들은 과한 표현은 아니지 맞아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교호호흡을 오늘 이제 우리가 하루에 적으면 한 끼, 뭐 요즘은 한끼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던데요. 그냥 끼니만 한 끼일 뿐이지 사실 뭐 여러 가지를 먹을 수도, 저는 좀 끼니만 한 끼지 여러 가지를 먹는 편이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끼니를 한 끼를 먹어도 두 끼를 먹어도 또는 밥을 많이 드시지 않더라도 뭔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이제 지금 오늘 하는 방법을 좀 하고 하신다면 명상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그렇다라고 표현해도 과도한 표현은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소화를 증강시킨다. 근데 그 설명 자체가 제목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붙였는데요. 감정의 소화와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소화시키는 것도 함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 있죠. 근데 저 사람만 없다면 내 삶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극락일 것 같아. 아니, 천국일 것 같아. 그렇게 뭐 우리 때는 이 소녀 뭐 외칩니다. 뭐 이러면서요. 그 웅변했던 시기가 있어요. 60년대생들은 아실 거예요. 70년대도 아실까요? 정말 간절히 간절히 외칩니다. 막 이러는 거 하는데 약간 그런 정도로 간절히 간절히 너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인연이 좀 있을 때가 있지 없나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요. 특히 결혼한 분들은 부부 상대가 그렇게 빚을 갚는 상대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고 마지막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어우 그빚못 갚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또 애정이 있지만 애정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 막 애정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의리로 산다 막 이런 정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정말 숨을 쉴때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시가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이 그 정도의 괴로운 인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삶을 허리를 꺾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고구마 1,000개가 목구멍에 딱 걸리는 그런 사람과 식사를 꼭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갈까요? 아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음식이 차 있으면 요거 맨 앞에 몇 달 전에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감정이 차면 그러면은 음식이 안 넘어가요. 체하게 되죠. 그럼 과연 그 정도로 밉고 그 정도로 정말 정말 끝까지 가서 화가 나고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반대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 사람 보기만 하면 숨이 멎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얼굴에 막 미소가 띄어져요. 얼굴이 막 발그스름해져요. 그 정도로 좋아요. 숨쉴 정도, 숨 쉬는 의미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삶의 의미고, 눈 떠서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고, 눈 감을 때까지 생각이 나요. 뭐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참 좋겠네요. 근데 그 사람이 밥을 먹재요. 밥이 넘어갈까요? 사랑하는 감정이 여기까지 차서 목구멍이 꽉 막힐 정도면 그 또한 밥이 안 넘어가요. 좋아하는 감정이건 싫어하는 감정이건 감정이 꽉 차게 되면 음식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전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 그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음식이 안 넘어가는 것처럼 감정의 소화가 돼야지만 소화력도 증강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교흡을 한다는 건 그만큼의 극단적인 감정도 조금 덜어내게 되는, 과도한 감정도 덜어내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했던 엄지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손바닥에 붙여서 오른쪽 엄지로 오른쪽 코를 막아서 왼쪽으로 내쉬고 다시 왼쪽으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셔서 배 아래까지 숨이 들어가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내쉬는 이 교흡은 일반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걸 한뭐 20, 30번이나 30, 40번 정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콧구멍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는 딱딱한 고체 음식을 먹고요. 왼쪽 콧구멍이 원활하게 움직일 때 액체 음식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회식을 갔는데 나는 술을 정말 못하고 물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데 어쨌거나 난 해진 후에 먹지도 않고 술을 많이 먹지도 않는데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떡하지? 그러면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으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금방 꺽꺽 체한다. 그러면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응용 자세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교흡의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엄지로 막고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미간 사이에 가져가서 마시고 내쉬는 방법도 있고요. 또두 번째 손가락을 애골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지럽거나 눈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두통이 좀 생길 수도 있어서 현대인들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서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코로나가 안정이 안 되면 안할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예.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요즘 날씨에 필요한 코의 측면을 막고 냉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 방법을 소화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으로도 활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액체 음식을 드시기 전에 하는 방법부터 해 볼게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코의 측면을 막고 왼쪽으로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이때는 좀 소리가 나게 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마십니다. 배가 나오게 하시고요. 내쉽니다. 들어가게 합니다. 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시고 내쉴 때 들어가게 합니다. 연속으로 합니다. 반대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우, 코속이 막 간질간질하네요. 2분 집중 명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흡하기 전에는 반드시 코를 한쪽으로 푸는 거 말씀드렸죠? 비염을 예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이번에는 고요하게 마시고 내쉽니다.
왼손으로 왼쪽 호흡을 막습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실 때는 배가 나오게, 내쉴 때는 들어가게 합니다.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합니다. 수다니파타 읽어드리는 내내 오늘 한 호흡을 오른쪽 10번, 왼쪽 10번, 오른쪽 10번, 왼쪽 10번으로 첫 번째만 저랑 리듬을 맞추면서 소리를 내게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고요하게 이제 요 정도 리듬이구나 하는 정도를 익히셨으니까요. 한 1, 2초에서 2초에 마시고 1초에서 2초 정도. 1, 2초가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자, 1초가 어느 정도냐면요. 1초, 2초. 짧지 않죠? 예, 그래서 요 정도. 1초, 2초. 이렇게 리듬을 맞추어서 10번씩 오른쪽, 왼쪽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서 수다니파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전열의 경. 누구든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면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모두 비난을 받습니까? 또는 그 때문에 칭찬도 받습니까? 그것은 보잘것없어 평안의 가치가 없으니 그 논쟁의 결과는 단지 그두 가지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논쟁이 없는 경지가 안온하다고 알아서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갖는 세속적인 것이 어떤 것이든 현명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환호하지 않아 집착하는 일이 없는데 무엇을 집착할 것입니까? 규범을 최상으로 삼아 자제하면 청정해진다고 말하며 스스로 금계를 세워 거기에 집착하는 소위 현명하다고 하는 자들은 이것만을 공부하자. 그러면 아마도 청정해질 것이다. 라고 존재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규범이나 금계를 어겨서 일에 실패하면 크게 동요합니다. 카라반을 잃고 집을 떠난 자처럼 여기에 청정이 있으라. 라고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규범이나 금계도 여의고 죄악도 있든 없든 이 모든 행위를 버리고 청정이나 부정도 구하는 바도 없이 정멸을 수호하며 욕망을 여의고 유행하십시오. 혐오스러운 고행에 의존하거나 혹은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에 의존하여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날아오름에 의해 청정을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구하는 바가 있다면 욕망하고 도모하는 바가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도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느 곳을 바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모두가 현명한 사람들이라 불리는데,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 참다운 주장입니까? 자기의 가르침을 완전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의 가르침은 천박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투며 논쟁합니다. 저마다 자기 의견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천박하다면
가르침 가운데 어떠한 것도 탁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남의 가르침은 저열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스스로 칭찬하듯 그들은 자기의 가르침을 기립니다. 그들에게 각자의 이론이 청정하기 때문에 모든 이론이 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님들에게는 남들에 의해 이끌려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가르침들에 독단적으로 집착하는 것도 없고 남의 가르침을 특별하다고 보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논쟁을 초월해 있습니다. 자, 이유는 내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등을 쭉 펴시고요. 턱을 당긴 상태에서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